shut and sit down. Ah, 이번에는 소프트 베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보통 웜이라고 부르는 그런 루어인데요. 아주 흔하고 루어 낚시 안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루어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소프트 베이트라는 말보다는 웜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이름 그대로 소프트한 그 말랑말랑한 연질의 수지로 만들어진 루어를 말합니다. 생미끼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 좀 만지기가 좀 징그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렁이 모양이나 또는 아니면 애벌레 모양, 어떤 경우에는 뭐 생선 모양, 조그만 물고기죠? 모양도 있고, 가재, 도마뱀, 뭐 새우, 개, 개구리, 뭐 이런 실제 생물하고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른 루어들, 뭐 미노우니, 뭐 펜슬베이트니 하는 것들 다 나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이죠. 경질 합성 수지석이 단단한 루어니까 하드베이트라고 그러고요. 이제 반대의 뜻으로 이 연질의 말랑말랑한 합성 수지로 만든 이 루어들을 소프트베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를 따지자면은 뭐 배스 낚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모든 이 웜, 모든 소프트 베이트가 다 배스 낚시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뭐 물론 쏘가리 낚시에도 웜은 많이 사용됩니다. 또 바다에서 광어 낚시, 그러니까 넙치죠. 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게 이것도 거의 웜. 그 밖에도 우럭이나 볼락 낚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루어죠. 이 소프트베이트 웜에는 각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름을 거론하자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 애벌레 모양의 이끌럿, 가재 모양의 호그, 집게발 같은 모양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지렁이 모양의 나이트 크롤러,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질 수지로 만들어서 실제와 뭐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꿰서 사용을 하죠. 그 밖에도 똑같은 글러브인데요. 이 꼬리 모양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꼬부라진 그 꼬리가 달려 있으니까 컬리 테일. 이거는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 모양을 한 꼬리가 달려 있어서 쉐드 테일. 또 메이커마다 따로 붙인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요. 이름을 따로 외우시거나 따로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름은 저절로 알게 되실 거고요. 처음부터 이름을 다 알아야 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웜이라는 대표 명사하고 그럽이라든가 호그라든가 이 정도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애벌레처럼 생긴 게 그럽이고 집게발 달린 무슨 뭐 가재처럼 생긴 게 호그고 뭐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단단한 소재 하드베이트.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 소프트베이트에는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미노우든 크랭크베이트든 뭐 보면 다 바늘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프트베이트는 바늘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바늘 또 무게를 주는 그 봉돌, 웨이트라고 부르는 따로 부착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바늘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웜에 사용하는 바늘을 일단 뭐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이 그 흔한 지그헤드,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지그헤드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바로 웜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인 이런 바늘들도 있는데요. 따로 봉돌, 웨이트를 연결해서 무게를 줘서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바늘 모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나중에 바늘에 관해서 루어낚시용 바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곧바로 생긴 거를 스트레이트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목이 구부러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오프셋 형식이 오프셋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웜을 바늘에 결합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그 헤드를 웜에 끼우는 방법입니다. 지그 헤드의 바늘하고 이 웜의 길이를 적당히 한번 대봅니다. 요쯤에서 바늘이 튀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적당히 생각을 하시고 바늘 끝이 요쯤에서 중간쯤에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정확히 가운데에 밀어넣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밀어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요 중간쯤에 바늘 끝이 나오면 되겠다 생각했던 장소 그쯤 됐을 때 바늘 끝을 밀어서 빼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집게발 달려있는 모양은 호구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꿰 보겠습니다. 이거는 꿰는 법이 조금 다른데요. 딱 찌르고 살짝 끝머리만 이렇게 빼냅니다. 잡아당기면 다음에 요 허리쯤 가운데를 찔러서 직선으로 찔러서 빼냅니다. 여기 낚싯줄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오프셋 훅은 이렇게. 뭐 물론 이 꼭 호구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런 기다란 웜도 똑같이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웜 중에 배가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그런 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낚싯바늘을 세팅을 했을 때 이 바늘이 속에 이렇게 가려지게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가려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정확히 찔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탁 이렇게 끝에만 꿰요. 이렇게 됐죠? 요쯤에서 여기쯤이네요. 정확히 직선으로 찔러 놓습니다. 바늘 끝이 요 안에 요것도 가려져 있죠? 튀어나와 있지 않고 그 밖에도 이렇게 꿰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웜한 사에 아주 딱딱한 고무줄이에요. 딱딱한 고무줄을 끼워 놓고 웜을 꿰는 게 아니라 이 고무줄을 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웜을 바늘에 꿰는 방식 이런 거를 무슨 무슨 리그, 뭐 무슨 무슨 채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배스 낚시 쪽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깹니다. 소프트 베이트, 웜에는 따로 봉돌, 웨이트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가장 흔한 지그헤드라는 것 자체가 바늘 역할, 봉돌 역할을 다 해주니까 이건 뭐 바늘에도 속하고 봉돌에도 속합니다. 그 이외에도 고리가 달려있는 모양 이런 것도 고리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웜에다 직접 이렇게 모처럼 끼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총알처럼 생긴 것들 이게 나부로 되어 있는 총알처럼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총알처럼 낚싯줄에 통과시키는 총알 모양의 웨이트, 싱커라고 그러죠. 요거는
나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브라스예요. 황동으로 만든 신감대. 납보다는 가볍죠. 부피는 좀 크고. 네, 이건 납으로 됐지만 위에 이렇게 다른 재질을 씌워 놓은 거. 그 다음에 이것은 텅스텐으로 만든 거예요. 텅스텐이 납보다 훨씬 더 무겁죠. 비중이 더 커서. 납이 가장 저렴합니다만 이게 공해를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즘은 텅스텐이 새롭게 주목을 받아서 텅스텐으로 만든 이런 웨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에 비해서 좀 상당히 비싸긴 한데요. 자연 보호를 생각을 한다면 텅스텐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리 형식,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낚싯줄에 관통시켜서 사용하는 방식, 몸에 직접 끼는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의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 싱커, 웨이트, 봉돌의 사용 방법은 어종별 낚시에 사용하는 루어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봉돌,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바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worm의 바늘을 마치 이렇게 생미끼처럼 꿰고 그 다음에 이 나무로 만든 봉돌을 이 낚싯줄에 끼고 그래서 이렇게 채비를 완성을 시켜야 사용할 수 있는 루어가 소프트 베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웜은 이렇게 바늘하고 봉돌을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또 다 붙어 있어요. 무슨 무슨 리그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무슨 채비 방법 이렇게 되겠는데요. 저 바다 낚시든 민물 낚시든 그 우리 고유의 낚시 방법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봉돌 뭐 유동 봉돌 채비라든가 버림봉 채비라든가 뭐 이러는 것처럼 이름이 다 따로 붙어 있는데요. 텍사스 리그라든가 스플릿샷 리그라든가 뭐 이런 이름들이 사용이 됩니다만 대부분 베스 낚시에서 사용하는 채비 방법이 되게 그 내용은 나중에 베스 낚시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는 플로그입니다. 플로그. 개구리처럼 생긴 플로그. 기존 제품을 구입을 해서 튜닝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막고 주둥이를 묶고 실루요. 그다음에 뒤에 공기가 빠지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접착제로 막아주고 여기는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주둥어리는 이렇게 꽉 묶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요. 개구리처럼 생겼죠? 타워터 루어처럼 수면에 뜨는 물 위에 뜨는 그런 루어인데요. 이게 하드베이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100% 소프트베이트, 웜 같은 것도 아닙니다. 튜브, 그러니까 고무로 만든 건 확실한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공기가 빠지는 이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원래 늪지에서 사용하는 베이스용 루어였는데 이게 더 튼튼한 바늘과 안에 웨이트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가물치 전용 루어로 진화한 루어가 되겠습니다. 베스 낚시용도 있는가 하면 가물치 낚시 전용 루어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바로 플로그 루어 되겠습니다.